샬롬원의 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요 헤어스타일링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 헤어스타일링은요 반깐 머리예요. 반은 넘기고 반은 내리는 헤어스타일링인데요, 예전부터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많이 문의를 주셨었는데 뭐 되게 자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 찍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안 가르쳐드리긴 좀 그래가지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 머리는요 머리를 아까 감고 나서 제대로 안 말리고 그냥 자연건조한 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머리 한번 감고 와서 그때부터 스타일링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올게요. 안녕. 네,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이제 머리를 말려볼 건데 잠시만요. 준비물을 가지고 오느라고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머리를 말려줄 거예요. 근데 머리를 말려줄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라인을 잡아두고 머리를 말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4로 말려줍니다. 6:4. 여기 오른쪽 4, 왼쪽 6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머리를 갈라줍니다. 사실 머리 중간에 말리다가 이게 갈라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미리 갈라주고 이제 이 상태로 머리를 좀 말려줄게요. 주의할 때 옆머리랑 뒷머리 좀 눌러주면서 말려주시고 위에는 볼륨을 살려주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말려주면 좋습니다. 반대쪽도 말려줄게요. 자, 머리를 한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말려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뭐야 이 정도면 저 사람은 머리에 파마가 돼 있어서 벌써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머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왜냐면은 머리가 젖어 있을 때는 조금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머리가 약간 젖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텍스처가 살아있어요. 텍스처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볼륨 하나하나가 잘 보여서 머리가 예뻐 보여요, 괜히. 그런데 이게 머리가 다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지? 머리가 아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이뻤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라앉았지? 아니면은 아까는 막 질감들이 하나하나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머리가 흐려졌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에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머리 말려줬을 때 뭘 하냐면요, 일단 헤어 오일 같은 걸 하나 발라줘요. 일단 집에 있는 게 이거거든요. 저는 갸스비 스타일 앤 케어 오일 내추럴, 뭐 협찬 같은 거 아니고요 그냥 발라주고 있어요. 이 제품을 그냥 저는 듬뿍 발라준 편입니다. 듬뿍 짜서 손에 바른 다음에 그냥 모양 해치지 않는 선에서 듬뿍 발라주세요. 머리가 다 젖지 않았을 때 발라주면 오히려 떡지지 않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면서 모양을 좀 잡아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좀 잡아주는데 아직도 머리가 많이 젖어 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머리가 아직 진짜 많이 안 말라져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헤어 오일을 발라주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가지 더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왁스나 젤을 좀 머리에 젖어 있을 때 발라주거든요. 이게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젖어 있을 때 이 헤어 젤 혹은 왁스 이 젤을 조금 짜서 전체적으로 또 도포해줍니다. 이거를 좀 머리에 바른 상태로 말리면은 머리가 살짝 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데기를 하거나 드라이를 해주면 오히려 좀 더 잘 잡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다 말려주기 전에 이거를 발라줍니다.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바르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머리가 더 떡이 져서 그때 바르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머리가 덜 말랐을 때, 아직 물기가 많이 있을 때 미리 이런 것들을 발라줍니다. 이 정도? 사실 그 양은 그때마다 다른데 한 이 정도 발라줄게요. 엄지손톱만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 펴준 다음에 머리에 전체적으로 도포해줍니다. 이 정도 전체적으로 발라줬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다시 말려줍니다. 말려줄 때는 아까랑 똑같이 넘어가는 결들을 생각하면서 말려줄게요, 양쪽으로. 머리를 말려주실 때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튼간에 우리가 반깐 머리잖아요. 그럼 여기 볼륨이 많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배워온 건데
이거를 갈고리처럼 봐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갈고리처럼 잡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열을 살짝 주는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볼륨을 살려주면서 말려줘야지 머리가 예쁘게 나옵니다. 머리를 말리실 때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뒷머리랑 여기 뒷머리가 죽지 않도록 보시면 알겠어요. 여기 이렇게 살려있는 거랑 이게 이렇게 죽어있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좀 최대한 이렇게 이쪽을 살려주면서 말려주셔야지 좋습니다. 앞머리를 해줄 텐데 앞머리 고데기를 해줄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너무 많이 잡고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잡으면서 포인트 살려준다는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앞머리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지 맘대로 너무 펌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조금 더 잡아줄 거예요. 잡아줄 때는 지금 문제인 이 친구들을 절반으로 나눠줄게요.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잡은 다음에 이 가는 그 고데기 방향을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말아오는 느낌으로, 하지만 왼쪽으로 가줄 거예요. 말아오면서 왼쪽으로. 쉽죠? 그것도 다시 한번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말아오면서 왼쪽으로. 이 친구들을 계속 이쪽 고정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되면 좀 더 고정이 됐죠, 왼쪽으로. 이제 이 친구들도 머리가 좀 너무 길 수 있으니까 맞춰줘서 줄게요. 말아오면서 왼쪽으로. 그리고 이제 위에 여기가 이제 볼륨을 좀 살려줄게요. 살짝 윗머리를 잡아주세요. 이번에는 보이시나요? 위에? 위에를 잡았어요. 위에를 살짝 잡아서 이것도 이쪽으로. 그럼 이제 하나씩 디테일이 잡히고 있죠. 고데기는 딱 포인트 주고 싶은데만, 부족한 부분만 더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머리를 해줄 텐데 제가 파마가 돼 있어서 좀 이쪽으로 잘 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머리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아직 아닌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도 조금 아까랑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안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제가 머리에 항상 말씀드렸던 중요한 게 여기 볼륨과 여기 볼륨이 사는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볼륨도 살려줄게요. 반깐 머리, 넘긴 가르마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레이를 샥 뿌려주면 되는데 오늘 여기서 더 끝내지 않고 한 가지 스타일링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넘기는 머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넘겼던 사진들이 있어요. 이 사진들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쉬워요. 이건 진짜 그냥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아까 썼던 헤어스타일링 젤 있죠? 젤이나 왁스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발라줍니다. 그래서 손 비벼주시고 쭉 넘겨주세요. 그냥 넘기면 돼요. 넘겨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 약간 이렇게 넘어갔죠? 넘어간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착 발라줘요. 전체적으로 쫙 발라줘요. 약간 센케 느낌이거든요? 강한 사람? 그래서 머리 스프레이가 굳기 전에 바람을 쐬줍니다. 이 윗머리는 진짜 여기 위에까지, 이게 이렇게까지 넘어간 느낌이 들어줘야지 더 예쁘기 때문에 더 넘기도록 할게요. 이 머리는 개인적으로 스프레이 떡칠하는 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넘겨주시고 여기가 또 너무 뜨면 안 되니까 여기를 최대한 바싹 붙여줍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로 처리를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스프레이가 바싹 들어갔는데 여기가 스프레이가 없으면은 얘는 너무 반듯하면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스프레이로 잡아줄게요. 사실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반딱반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머리 할 때는 일부러 그 느낌을 살려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반딱반딱한 느낌이 들어줘야 더 약간 세 보이더라고요. 멋있는 옷 입고 싶을 때, 진짜 오늘 뭔가 내가 분위기 한번 내고 싶다, 오늘 막 연말 파티 간다, 막 그런 느낌?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앞머리에다가 스프레이 뿌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손가락에다 뿌리시면 돼요.
손가락에다가 뿌리셔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앞머리까지도 고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끝이 납니다. 한번 제가 이거랑 어울리는 옷까지 한번 입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자, 이런 느낌 있죠? 약간 좀 센 느낌. 제가 가끔 진짜 1년에 한 두세 번 입는 옷인데 약간 이렇게 되게 강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옷을 입고 싶으실 때 이런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머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저에게 문의를 주셨던 머리 영상이라서 진짜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처음이라서 어떻게 잘 알려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재밌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게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머리 하는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이고, 추리닝. 어때요? 멋있나요? 추리닝 바지랑 잘 어울리나요?